88년도에 여소야대 국회가 돼가지고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이었죠. 그래서 88년, 89년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청문회에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가 처음 만났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그 우리 할머니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우리 집 바로 밑에 있는 길은호 정형외과 의원이라는 거기 아니 그 웃지 마세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 그분이 평양 의과대학인가 거기를 졸업하셨어.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계시다가 내려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피난민인 거죠. 진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MBC 거기 이제 특별 출연도 하고 그러셨는데, 두두두두두 쏘는 거기에서 막 이렇게 수그려서 막 들어오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반공의식이 남다르거든. 그 이제는 뭐 말해도 돼요. 이게 뭐 자그마치 30몇 년 전이고 37년 전인데. 그래, 이제 노무현 후보가 거기 밑에 골목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막 기르노 외과의 그 부인 사장 부인께서 아유 갑장이라는 말이 그 동갑 갑장 우리 절로 갑시다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아 왜 뭐 우리 가는 길에 뭐 저기 올라오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고 이제 가는데 그 아유 그 뭐 어머님들 제가 노무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르노 외과의 그 부인께서 당장 대뜸이라시는 거지. 그 이제 상대 후보가 허삼수 후보. 허삼수. 뭐, 아이고야. 이, 얘기하면, 척하면 착이네요. 완전히. 허삼수 이러니까, 어, 허삼수 이러고 바로 다 아시네. 허, 대단하시네. 예. 쓰리허. 그죠? 예. 그 허삼수 후보가 나머지, 그죠? 허문도도, 그죠? 이 허삼수가 다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는 허삼수가 돼야 돼요. 갑자기 기르노 외과에 그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아유 왜 이럴까? 여기 지금 길도 닦아야 되고 뭐 가로등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여기 해야 될 게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아유, 어머니, 제가 해도 그거 다 됩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해도 돼. 빨개이 새끼들이 무슨, 뭐,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얘기를 들어도 빨개이가 뭔데? 라고 내가 얘기를, 초등 6학년이잖아. 그래갖고, 빨개이가 뭔데? 이라고 있는데, 아,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무현 후보가 순간 기지를 발휘한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여기서 헤어나와야 된다. 그래, 우리 할머니한테로 온 거죠. 그래서, 아유, 어머니, 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어머니, 뭐, 이렇게, 나를 보더니, 첫마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아유, 이 어머니신가 봐요. 막내인가 봐요. 나를 보고, 예. 그때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할머니는 노무현입니다. 무조건. 어, 무조건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막, 아우, 저 사람이 참, 뭐야, 그, 영혼이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요? 이라고 물어보면은 자기 보고 말이지 그 기서의 엄마라고 했단 말이야. 막내인가 봅니다 말이야. 얼마나 영혼이 맑으면 저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짜로 그게 이유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그 우리 할아버지는 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고 우리 할머니는 이 막 매불쇼를 좀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는데 저희 할머니는 아주 저기 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예,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무비서를 지내신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예, 그 시대의 양심을 전해라. 예, 역사 강사가 돼서 예, 그런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역사 강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라고 제가 오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매주 강연을 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나를 싫어하는 악플러들도 맨 처음에는 본단 말이에요. 처음 한 5분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플러가 보기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악플러분들, 그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아니, 저, 뭘 또 봅니까? 아, 또 이렇게 촌스러운 분이 계세요. 아, 네, 이거. 울진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까? 물금 이런 데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그, 예, 물, 어,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 참,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시간은 2008년도, 여러분, 2008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옛날에 15년이면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기소유예도 지나갔다. 예, 그래서 이제 15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방콕에 국제학교 선생을 한 3년 했습니다. 예, 국제학교 선생을 한 3년 했습니다. 방콕이라는 데에는 국제학교가 한 70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뭐 한국인 국제학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 국제학교는 아마 뭐 중에 좀 하위권일 겁니다. 예, 근데 최고 상위권이 미국 국제학교, 뭐 영국 국제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최고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그러고 이제 그 미국 학교에서 제가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선생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2008년도. 예. 2008년도 2월 23일 날 저하고 와이프가 결혼을 해서 바로 방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부터 3월 한 20몇일부터 제가 수업에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러고 한 달 정도 수업을 하고 아니다. 한 3주밖에 수업 안 했는데 거기에는 일본 선생이 3명입니다. 일본 선생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1999년도부터 거기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1920년대부터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방콕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나라의 유착 관계가 굉장했거든요. 유착 관계. 아주 긴밀하게 다가갔다는 얘기. 그래 나는 그런 역사는 알지만은 그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여기는 외국인 학교니까. 그런데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국어하고 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뭐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한국 학부형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소리가 뭡니까?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자꾸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면 일본 선생이 삐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니 어머님 내가 누구 어머님인지는 아니까 어머님 국적이 일본이십니까?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탁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학부모 17명이 찾아옵니다. 저를 17명이 찾아와요. 자, 2008년도에는 누가 대통령입니까? 이명박. 예, 이명박. 그죠? 요새 유인촌을 다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자기의 그 영향력을 계속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 MB계의 사람.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국무위원급으로 성장시킨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고민정이라는 국회의원이
아, 고민정 일하는 일하는 필요 없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뭐야 이동관 씨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국무위원급이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했다가 발렸죠 완전히. 그래 제가 이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17명의 어머니가 찾아왔어.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국내의 모든 대사관 자녀, 영사관 자녀, 뭐 저기 그 삼성, 현대 모든 저기 A급들 있죠. A급들이 다 다니는 학교들이에요. 왜? 거기에 미국 학부모들, 일본 학부모들 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들이에요. 나이키, 뭐 저 페덱스, 무슨 저기 뭐 뭐야 CNN, 뭐 NBC, 뭐 ABC, 뭐 이런 방송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은 몰라. 내가 그러니까 3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알았겠습니까? 이런 기업도 있나 했다가 막 천하의 바보 소리도 듣고 막 완전히 그래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거기 보내야 거기에서 무역선을 틀 수 있겠죠. 그죠? 학부모라는 거에 동질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1년에 얼마? 6,400만 원 당시 돈으로. 예, 우리나라 화폐로 계산할 때 6,400만 원 1년에. 그 돈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어떻게든 이익이 학부형으로 해가지고 무역선을 뚫으라는 거예요. 골프 모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17명이 그걸 찾아왔어. 나는 그 학부모들이 그런 회사의 주재원이라는 것도 아직 개념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를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돼지 엄마라는 말 아세요? 돼지 엄마? 강남의 돼지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돼지 엄마의 교체기였어. 기존의 돼지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돼지 엄마가 올 때까지 춘추전국이에요. 엄마들 사이에. 이러니까 그 돼지 엄마 후보로 한 4명이 나오는 거야. 그 17명의 수장이 되겠다고. 결국에는 다 박살내버리고 제가 다 학원이고 뭐고 다 물어돌렸습니다. 뭐냐면 그 돼지 엄마 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4명이 뭐냐면 백이성을 쫓아내라 이거야. 저 새끼 저거 정교조다. 내가 무슨 정교조고. 난 정교조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난 정교조 아닌데. 내가 이래서 했더니 그 돼지 엄마들이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앞선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미국 학교를 나와가지고 아이비리그로 진학을 하는데 뭐야 17명의 엄마들이 다 뜻을 모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못 살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그래도 좀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문 출입대학이라도 가려면 미국 선생의 추천장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 선생의 추천장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선생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도로 심한 애형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볼 때는. 그 아줌마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따지면서. 어? 우리 애들이 한번 가보지도 못할 섬이 일본 땅이든 한국 땅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 아들 미국 대학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보고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호 2번을 찍은 엄마들이 다 이 모양이라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한 3, 4분 동안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국 엄마들이 이런 소리를 한국 선생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도 말이지 여기다 손 올리라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선생님이 있었던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방콕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엄마 이름도 알고 요 17명 엄마 이름 내 다 알거든요. 내 여기서 한번 얘기해볼까? 어? 아니 내가 그래갖고 와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거기에 미국인 교장이 교감하고 미국에는 교장이 한 명이고 교감이 두 명이더라고요. 이제 네, 미스터 베 왜 한국 학부모하고 그렇게 시끄러운가 내보고서 아니 난 도저히 이해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선생이 뒤에서 이제 한국 엄마들을 미는 거죠. 일본 선생이 이 교도대 나온 새끼가 네,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새끼 고향이 심하네 형이. 이거 발음 잘못하면 시네마 현대입니다. 근데 왜 어머님은 여기 앉아 계십니까? 늦게 들어오셨습니까? 네, 안 일찍 왔습니다. 예, 아니 일찍 왔습니다. 이래. 아이고 훌륭하신 어머니네. 나는 또 그 늦게 오셔갖고 벌칙 받아 일로 오신. 원래 늦게 올수록 그 앞에 앉는 것이 국룰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아니 뭐 제가 뭐 증권 투자 종목을 가르쳐 주는 선생은 아니기 때문에. 예, 먼저 오시는 분이 제일 뒤에 앉고, 예, 그런, 그게 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머니들은 왜 앞에 앉아 계시나요? 제일 일찍 왔어요. 아, 제일 일찍 오셨습니까? 네. 아, 예. 뭐 약점 잡힌 거나, 예. 예. 뭐 돈을 안 갚았다든가, 누구한테. 예, 그래서 제가, 고려한 역사를 겪었다. 그 교장한테 얘기했더니 교장이 하루 뒤에 내한테 이제 내가 얘기를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에 그 미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반대 증거 그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일본군 성노예 사건 위안부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역사 교육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이 엄마들이 난리를 쳤었거든. 왜냐 그 애들은 단 한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애들은.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들이 막 폭발해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 애한테 무슨 교육 빨갱이 교육을 시키느냐. 독도가 우리 땅인 게 빨갱이 교육입니까? 일본군 위안부 간 게 그 빨갱이 교육입니까? 그게. 내가 그래갖고 이야 이 드디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보수 기득권자들의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미국의 의회에서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을 하나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미국 교장이 그 모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 된 결의안인데 위안부는 일본의 소행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미국 학교라면서요. 이게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하원 만장일치 결의안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감도 모르고 있고 이런 맞거든. 이거 어느 채널이냐 그 말해라. 그때는 유튜브가 없을 때 아닙니까? 찾아보더니 아 자기네들끼리 뭐라 얘기를 하더만 그 미국인 교감이 저한테 하는 말이 Mr. Bae, I apologize that 그러더라고. Apologize라는 말 굉장히 격식을 갖춘 사과의 표현입니다. 정말 미안하다. I'm sorry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거는 아주 그 저기 뭐 친구 사이에나 하는 소리고 예, 내가 그래서 아 이제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러고 나서 그 엄마들한테 미국 교장이 딱 들어가갖고 얘기합니다. 백이성 선생은 내가 뽑은 우리 학교의 선생이다. 한 번만 더 백이성 선생을 단체로 겁박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미국 외 그 추천서 그거를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던 17명의 그 학부형들이 전부 다 일어나면서 괜히 그 돼지 엄마를 보고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좀 심하시대예 이러면서 내가 하지 말자 안 했습니까? 어 너무 비겁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인 진짜로 왜 그래 웃습니까? 혹시 그 엄마입니까? 아하. 예 아니 그 경상도 예 맞습니다 예 그 아니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 유난스럽게 달라졌어. 그래가 나중에 내가 그 아버지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아버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들이 그래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우리 땅이라 그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아버지들이 아이고 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꿈에도 모르고 아, 저는 아버님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서희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슬픈 일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희 초등학교의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갖고 수업하면 서희 초등학교의 그 엄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서희 초등학교 교장은 또 어떤 그거를 했을까요? 서희 초등학교 교장은 계속 그랬겠죠. 마, 뭐 저 부산 사람 같으면 그랬겠지. 김선생, 뭐 김선생은 아니겠지만은 김선생, 막 사과를 일단 드리라. 막 이런 식으로 했겠지. 내 명함과 직업, 그 월급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생이 아니에요.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아시겠습니까? 내 선생으로서의 직업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명함하고 뭐가 있어? 명패하고 월급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은 기성아, 니 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직업을 한번 가지지 말아봐라. 직업을 가지지 말고 네가 좀 갑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글을 한번 해봐. 그래야 직장에 네 비전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는 할머니 보셨습니까? 야, 나 아,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네. 1998년도에 예, 11월 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나타나기까지 예, 2004년도까지 2004년도 10월 29일까지 제가 겪었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야, 그게 10년 안에 끝나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저는 뭐 예.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시.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사귀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왜 웃습니까? 안 궁금한데 TMI를. 예. 아니, 10월 29일 날 사귀기로 했대. 그래. 뭐 그렇다고요. 뭐. 예.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미학이라는 학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그럼 이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해서 다 올라간 사람이 하는 학문이 미학입니다. 올라간 사람이 여기에 올라오면 되더라라고 하는 게 미학입니다. 미학이라는 에세틱스라고 하는 학문은 뭐 저기 화장품 회사에서 뭐 에스테틱 뭐 이래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 노무현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 시인이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사건은
대대적으로 미학적 사건입니다. 왜? 올라가본 사람이 안 올라온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 5% 정도 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30%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 뭐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겠어요? 이래 보입니다. 현실은 그게 아유 말도 안 해. 그 어떻게 올라가? 안 돼, 안 돼. 아니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오면 된다니까요. 65%는 어떻게 될까? 아, 저 미친놈 뭐라 저걸 어떻게 올라가냐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와, 저 미친놈 뭐라 말이야. 이게 미학입니다. 그래서 미학과는 우리나라 전체의 한 개 과밖에 없고 그것도 어떻게 돼요? 20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강고한 뭐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거를 치고 올라가서 부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1990년대에 굉장히 강고했던 우리 사회의 굴레가 뭡니까? 이거 없애자 하니까 다 난리 나고 했던 게 뭐예요? 동성동본 결혼 금지하는 거죠. 지금은요. 아니 본인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김해 김씨 같은 경우에 아 사귀고 보니까 김해 김씨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결혼 못 한다. 그런데 그 김해 김씨의 숫자가 얼마예요? 400만 명. 그죠? 안동 김씨 같은 거는 아예 결혼도 안 해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김해 김씨면은 400만 명이면은 400만 명이 어떻게 같은 시족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동성동본. 이거 여러분 응답하라 88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선우하고 누구야? 성보라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같은 창녕 성씨야, 이거.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다른 아는 몰라도 선우는 안 된다. 그 일화가 그렇게 얘기하더 아닙니까? 다른 아는 몰라도 선우는 안 된다. 결혼만 하고 너희들이 좋고 말 거가, 얼란 안 날 거가. 아를 낳으면은 어떻게 돼? 초등학교 입학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몰인정하기가 정말. 다음 또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예, 동성결혼, 사촌간 결혼. 이것도 언제 깨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촌간 결혼은요,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사촌간 결혼이 허용된다 해도 친사촌이 결혼 허용되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친사촌은 결혼은 되는 게 없어요.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요런 게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 아시겠죠? 가수 신해철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요건 뭘까요? 양철북 틴 드럼스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방콕 국제학교에서 이 양철북을 전부 통독을 시켰습니다. 애들을. IB 국제학교라고. 여러분, 여기, 저, 울산에서, 그, 교육청에서 주도해가지고, IB를 제법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IB를 제법 시도했다라는 건 뭐냐. 그 실행으로 못 옮겼다는 얘기죠. 저는 IB를 4년 동안 가르치다 온 사람입니다. 예. IB라고 하는 초등학교, 아니, 그가 한 5살부터 19살까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교사 위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교육 과정으로부터 손을 놔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 살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잘 보세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불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게 신해철이 새벽 시간에 광고했던 고스트 스테이션 방송 전에 맨날 나왔던 멘트입니다. 이게. 그러니 당시로서는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방송이었겠습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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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저 뒤에서 지금 방송 멘트 나오잖아. 본 방송은 2001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11년 6개월간 존속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방송 때. 11년 6개월 동안. 4223일째 되는 2012년 12월 21일 27시 새벽 3시에 새벽 그러니까 오전 3시를 뜻하면 일주일간의 마지막 특집 방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 퀸트 그라스의 양철북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 이제 키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돼? 종료됩니다. 이 방송. 무슨 소리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하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2차 세계대전 내내 키가 안 크다가 3살 거기에서 키가 안 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딱 종료되니까 독일이 그 항복하니까 어떻게 돼? 키 크는 소리가. 이게 누군가가 얘가 쓰러지고 이거를 안아 올리는데 어떻게 돼? 얘가 키가 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소설에서. 전 유럽이 정신적 성장을 멈추었다가 전 유럽이 다시금 정신적 성장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참. 저 백이성 강사는 솔직히 88년부터 2014년까지 작은 글씨로 신해철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을까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맨날 막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나오고 막 그래 어때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돼? 신해철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좋아지고 보니 신해철 씨가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서 뛸 때에 노무현 지지 연설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그 영혼 기병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 음악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불러가지고 2016년 겨울인가요? 2016년 12월 달부터 한 3월, 4월 이때까지 음악 대장이 거의 한 10주 정도 1위를 하지요. 11주인가? 하여튼 자기 콘서트 해야 된다고 이제 벗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8주차가 제일 유명하거든.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노래를 해가지고 그 왜 3단 고음 빡 그 3단 고음이 아니라 5단 고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해철 씨가 선걸 보는 것 같다. 예. MBC의 그 신해철 씨가 이렇게 음악 대장을 손에 데리고 갑니다.
아까 그랬죠. 강고한 바위를 락의 효과로 빵 때리는 것이 미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학과 다니는 학생들은요, 항상 애들이 뭔가 좀 의무를 합니다. 20명의 정원 중에 서울대 미학과가 뭐 대표적으로 변희재 씨. 그죠? 변희재 씨라든가. 뭐, 진중권이라든지. 뭐 또 누가 있노? 그 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말 해서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 다음에 또 그 미학과 출신이 유홍준, 여러분. 유홍준.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주 작은 비석위원회 위원장 겸 전 문화재청장. 저는 이제 이렇게 양력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 아주 작은 비석, 이게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미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학자죠. 노무현 대통령은요.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바람과 자유를 만나 언 땅 바람 속으로 노래도 없이 이래 간 사람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때릴 때는 항상 뭐야 혼자 때리고 우군이 없습니다. 아까 30%는 어떻게? 에이 그게 되겠어. 65%는요. 와 웃으면서 막 저 미친놈 보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한데 어떻게 돼?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대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기만성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이 신해철이 대마초 토론 이후에 신해철 대마초나 피워라. 간통제 토론 이후에는 신해철 대마초나 피우고 간통이나 해라. 이게 무슨 소리고?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이 이렇게 달렸다고. 그러니까 소위 뭐야 그 이 저 미친놈 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이에요, 지금. 간통제 없어졌잖아요. 체벌 토론 이후. 그러니까 어떻게, 체벌도 하지 말아라. 체벌, 신해철, 네 아들내미, 딸내미가 대마초 피우고 간통하든 말든 때리지 마라. 특집 토론, 뭐니까 특집 토론이라고 이제 이런 거 다 모아서 토론하는 거. 신해철, 네 자식이 대마초 피우고 간통하더라도 때리지 말고 혼자 영생해라. 왜?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했거든.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으면 나는 이제 영생의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말했거든, 신해철이. 그러니까 뭐야, 혼자 영생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댓글에 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느냐. 지금 국회에서 밥을 안 드시고 계시는 한 분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걸 만들었습니다. 신해철 기념관. 내가 했죠. 김소월도 못 가지는 기념관을. 예, 소월 김정식도 못 가지는 기념관을 가지다니. 대단하다. 예. 윤동주 기념관 종로에 있습니다. 그죠? 예. 이육사 기념관? 있습니다. 다 있죠. 근데 김소월 기념관만 없습니다. 충주에 있다는데 그건 공식 기념관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서울특별시 종로구는요. 김소월 기념관부터 지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거기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냐,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은가. 나는 태국 방콕의 국제학교 ISB 인터내셔널 스쿨 방콕에서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미학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안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안 쫓겨난 이유가 그 미국인 교장이 내 편을 들어줬잖아요. 한국에서는요. 서희 초등학교 그 교사가 죽은 이유가 뭐야? 교장 교감이 지 편을 안 들어주거든. 아니 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입장 받고 생각하면 아이 그거 뭐 치고 나오면 되지. 아이 그냥 난 나갈란다 이러면 되지. 왜 돌아가시냐?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 교육적 사명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죽음마저도 하나의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셨잖아요. 그 자살마저도 어떻게 돼? 정치적 메시지가 돼갖고 오늘날 우리가 노무현 재단으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박수 안 칩니까? 아니 꼭 이렇게 제가 엎드려 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잘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았고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바로 그 정치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뭐냐?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가 검찰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의 그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대장이 대통령 부두목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맞죠? 그 밑에 N분의 1의 가지치기들이 한 17명이 지금 쫙 거기에 포진돼 있잖아요. 잘합니까? 자기의 임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검찰개혁에 나는 반대한다 할 수도 있지. 100만 번 양보해서. 그러면 올라가서 잘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꿔야 된다. 예. 이 신해철의 이게 88년도죠. 88년도.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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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의 멤버인데 야가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 조현문, 그 이명박 그 사위의 동생,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의 둘째 아들, 그죠? 예, 조현문. 예,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 서울치대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서울치대의 전통적인 밴드 이빨스. 예, 이빨스. 예. 아, 웃으시는 걸 보니까 제 노무현과 신해철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거기서도 이빨스 이래가 와 웃었거든. 그래. 이름이 이빨스가 뭐고 이빨스가 확신해 정말. 그래 이제 근데 여기가 신해철이고 요 사람이 정석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1988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히트곡을 다 예언을, 이게 88년도 대학가요제라고 하는 거에 원래 이제 강변가요제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다른 곡으로 나갔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에게를 작곡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주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신해철이. 예. 대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신해철이. 그래, 그런데 뭐냐면 75년도에 대마초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대마초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 대중음악계가 대마초 사건 때문에 아주 질식을 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마초 사건에 그 히트를 친 사람들이 뭐냐면 뭐 조용필도 그때 좀 붙들려 갔습니다만은 국내에 난다긴다 하는 가수들이 아마 다 대마초 사건에 그게 그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었거든. 해피스모크라는 게 불법이 아니었는데 뭐냐면 소급 입법을 때려가지고 유신 때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막 잡아 넣었단 말이죠. 그 직접적인 원인이 야사의 전환이 뭐라고 합니까? 박지만이가 그 뭐야 이 저거 아버지가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대마초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갖고 왜 대마초 피우냐 그랬더니 뭐냐면 너 때문이야 뭐 저거 아버지 보고 그랬다며 그건 바로 너 뭐 이러면서 예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바로 너 때문이야 그 이장희 노래 오늘은 나는 그래서 뭐냐면 이장희 이놈의 새끼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소급 입법 때려가지고 다 잡아놓았어요. 조영남이고 뭐고 간에 다 세시봉 멤버들이 전부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 탤런트고 뭐고 전부 다 잡혀들어가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도 쇼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 어떻게 돼요? 대학가요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가요제가 88년도 여기에 와서야 그러니까 이 대학가요제 하면 뭡니까? 보통 통기타 치고 뭐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심수봉이 아니고 저기 왜 김학래라고 뭐 이 치는 사람 그다음에 송 하여간에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이 없어 보이는 애들 예 없어 보이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좀 이렇게 그 기타도 치고 막 이러는 그게 하나의 맛이었거든 예 그러다가 뭐 매일매일 기다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나오면서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라고 해요. 88년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의 그 앞부분의 전주를 뭐든지 작곡만 하면 엄청 눈치를 받거든. 이거 금지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 대마초에 잡혀가지 않을까? 75년도부터 그 74년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격에 돌아가신 뒤로부터 급작스럽게 뭐가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고해져가지고 그 분위기가 박정희 대통령을 건너서 어떻게 돼 전두환을 거쳐가지고 87년 그 6월 항쟁 때 한번 깨졌는데 뭐가 깨졌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 88년도에 여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88년도에 누가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무현과 신해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전국에 내뺏게 기획을 못해요, 이거는. 아니, 노무현과 신해철 하고 난 다음에 따라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 이 강의를 제가 만든 지가 벌써 한 4년쯤 됐는데, 4년 동안 아무도 안 했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돼? 어이, 이 강의를 해달라고 우리, 왜, 지옥은 활동가께서 딱 얘기를 하셨다. 야, 역시 노무현 재단이다. 오, 저의 노무현에 대한 이런 유니크한 해석을 어떻게. 야, 정말 대단합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 5월 23일 날이죠. 5월 23일 날인데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청년 백이성은 3일 동안 못 잤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5월 23일 날 아침 6시에 제가 깹니다. 태국 방콕에서 2009년도에 태국 간 지 한 1년 됐잖아요. 그죠? 제가 악몽을 꿔요. 악몽을 꾸는데 누가 떨어지는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서 이러고 깨요. 그 보십시오.
한국에서 6시면 태국에서 4시입니다. 여러분 태국 관광 갔다 오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태국에서 4시예요. 베트남에서도 4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4시에 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도둑이 들었나? 근데 28층이야 우리 집이. 태국 수쿤빗 어? 39에 있는 28층 건물. 39라는 게 39. 예. 39번 그 골목길 이 말입니다. 태국은 그 이 길로 다 표시. 우리도 요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상하다. 이게 왜 그냥 내가 이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도둑이 들었나? 그래서 이제 뭐냐 야구 방망이도 하나 들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도 다 퍼질러 자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자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별 이상 없는가 보다라고 잤어요. 그러고 아침에 한 좀 선잠을 자고 한 7시, 8시인가 깼어. 그때 우리 와이프가 태국에서 방콕에서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와이프가 이제 7시에 그 집이 아침에 그날따라 일찍이 수업을 좀 해달라. 7시 반에 택시 타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있는데 그 집 주재원, 그 아버지 삼성생명 주재원이었어요. 그분이. 삼성생명에서 뭐 부장님인가. 우리 와이프가 이제 들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실례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더래. 남편 괜찮으십니까? 이러더라. 뭐라고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아 지금 저기 수업 중이지만은 잠깐 나와 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뉴스를 좀 보라고 그러네. 와이프가 딱 보고 이제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에서 떨어졌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와이프도 순간적으로 딱 생각해봐. 아, 이 참 부군께서 이 참 슬프시겠으면 저는 간접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그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요 3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제가 인턴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군께서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그거를 알았을 때 이제 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선잠을 자고 일어나서 와이프에게 전화 오기 딱 3분 전인가 내가 인터넷을 켜갖고 네이버에 속보라고 뜬 거를 보고 오한이 벙벙해져 있는데 이게 뭐야 뭐 오늘이 만우절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죠. 여보 괜찮나? 누구 아버지가 지금 내한테 이렇게 전화, 내가, 잠깐만 좀 있어 보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3일 동안, 펑펑 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안 나갔습니다. 제가. 학교에도 안 나가고, 학교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백이성 선생이 안 나온다. 그 3일 장을 치르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와이프는 말리고 막 난리가 나. 이 사람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한국에 돌아가도 지금 당신을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식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래 내가 3일 동안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와이프하고 싸움하느라고 볼일 다 봤습니다. 저렇게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당신 하나 가갖고 뭐 어쩌겠다는 얘기냐고. 그러니 3일 동안 정말 그 관이 이렇게 막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막 속이 아주 문드러지죠. 당선되신 날 밤입니다. 2002년 12월 19일 밤
대통령 당선인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감시요! 이거 뭐 보고 그랬게? 12월 19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습니까? 노사모 이제 노간모가 되라라고 썼거든. 비열한 새끼들. 거기에 사람들이 세뇌된 거예요. 이 뭐냐 또 보고 감시요 이러는 거 뭔가 감시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조선일보의 그 태세선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도 제가 매불쇼에서 그 말 한마디 현충일이라고 하는 게 왜 6월 6일인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저를 보고 사상이 의심스러운 무슨 빨개이 강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시끼러만 그냥 내가 그런 식으로 쓰이 전남 동부 보훈지청에서 그 제가 11월 달까지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또 전화 와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해야겠어요. 이러는 거. 여자 사무관이 전화 와. 저 주무관이 전화 와. 취소해야겠어요. 그럼 11월 달까지 다 취소한다는 겁니다. 네. 죄송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뭐 저를 보고 그래도 기사가 나서 제가 어쩔 수가 없다요. 여러분 기사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6월 24일 6.25 하루 전날 가가지고 내가 강의한다고 기사에 난 거야. 그 말은 없애라는 얘기거든. 신해철이 평하는 노무현의 우직함. 우직함.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1990년 3당 합당 때 여당에 따라갔다면 국회의원이야 3번, 4번 하고 장관도 일찍 하고 도지사, 시장도 한번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잘못된 정치 풍토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저의 큰 자부심이고 행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께서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예. 마, 그때 좀 따라가지 그랬어요. 그죠? 아니. 종로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부산, 북강, 서울에 가서 또 떨어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바보 노무현을 말한다는 거 MBC의 특집 다큐에 권양숙 여사가 설거지하다가 뒤로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유튜브에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막 한번 딱 종로에서 한번 더 출마했으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로를 확실한 놓고 그 다음번에 가자고 했거든. 이래 됐거든. 우리 와이프도 저번에 그 조선일보가 그거 냈을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우 나는 당신 그 일본 어쩌고 하는 거 그 친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반일 어쩌고 하는 거 나 우리가 말라 죽을 것 같아. 하지마 하면서 막 이랬다고. 여성분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은 또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쿵짝이 맞는 건가 봐요. 권양숙 여사님께서는 남편이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남편이 떨어질 때마다 저 왜 떨어질 곳을 골라가느냐? 종로의 보궐선거에서 한번 당선되고 났을 때는 또 당선인의 신분이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나가서 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88년에는 그냥 뭔 모르고, 아, 이게 뭐, 그냥 국회의원 당선인인가 보다, 이랬대, 됐었는데, 떨어지는 그동안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남편이 애처롭고 이랬겠어요. 저러다가 영원히 안 되면 어떡해라고 했는데 종로에서 한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떨어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또다시 부산 북강 서울로 가서 또 떨어지니 그야말로 권양숙 여사가 볼 때는 어떻게 돼? 바보 노무현인 거죠. 진짜로 바보 노무현인 거고. 그런데 어떻게 돼? 오,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 자발적 팬클럽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네. 이거를 권양숙 여사님도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 88년 부산 동구 출마, 13대 국회의원 당선. 92년 부산 동구 출마, 허삼소와의 리턴 매치에서 패배. 95년 부산시장에 출마했는데 민주당 문정수라는 사람한테 패배. 96년에 종로구에 출마, 15대 총선 패배. 통합민주당 신영국 그때 누구한테 졌다고? 이명박한테 졌다고. 그때 당시가. 98년도 이명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쫓겨나고 보궐선거에서 승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2000년 부산 북강 서울 출마, 16대 총선 패배, 민주당 허태열.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런 자세로 찍은 사진 찍은 분 보셨습니까? 키를 가장 낮추잖아요. 이때 사진 찍으시면서 이렇게 보셨다고 하죠. 제일 낮은 자세로 요 사진은 어떠? 요거를 그림을 하나 선물을 주니까 어떻게 국민 앞에서는 탁 숙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뭐냐면은 요 퇴임하기 전에 일본 고이즈미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고 찍습니다. 한쪽 딱 짝다리 짚고 그죠? 어. 그죠? 예. 그럼 고이즈미가 숙이죠. 그죠? 이런 구도의 정치인을 이때까지 저는 잘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 이렇게 하시고요. 이재명 대표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한 명은 지금 용산 사시는 분은 이렇게 가다가 턱 받치니까 뭐 이러면서 막 사태질하고 말이죠. 이게 아니 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좀 받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왜 사태질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있잖아요. 그 인천에 계시는 구독자님 한 분이 지금 84세입니다. 구독자님 한 분이 그러나 배선생님. 배선생님의 앞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니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라. 내가 유튜브에서 그걸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려가지고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아.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그 말은 못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내가 안 봐야 되나. 그래 자기 아들 딸을 보고 저 사람 지금 괜찮냐고 영치금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죠. 참네. 예. 아, 제가 저류 지속성, 근대 현대의 저류 지속성이라는 게 이게 저의 이론입니다. 저류, undercurrent. 이게 다 류라는 말이 뭐냐면 파도라는 뜻인데요. 해안 절벽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파도에 이렇게 치는데 보면 겉파도 말고 안에서 들이치는 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안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제일 세요. 이게 뭐냐면 undercurrent라는 거고 depth storage. 이거 뭐야? 빵 치고 위로도 치고 옆으로도 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이 파도가 이렇게 쳐서 무너진다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해안 파도라는 게 durability, 지속성, 저류 지속성, 즉 밑으로 민초처럼 깔리는 것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겉보기에 안 보여서 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들고 쳐라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움직임까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신미안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이거보다 두려운 게 없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들고 친다. 그런데 어떻게 돼?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이게 어떻게 데파트 스토리지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쳐오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서너 번씩 위로 쳐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 저게 무슨 파도야? 이렇게 되거든. 저는 그것이 한번 발동됐던 게 촛불혁명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뭐 민주당이 싹 쓰러졌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막 일치단결해가지고 저 지금 그때 당시에 뭐야 자유한국당입니까? 그 당을 심판하느라고 다 그냥 전부 다 뭐냐 그 당을 심판하느라고 그 당 지지자들은 안 나가고 그 당 찍던 사람들 중에 좀 A씨라면 막 무효표 만들어버리고 오고 민주당 찍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원익 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촛불혁명이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을 했을 때 그때 2016년에 뭐야 여당 대표 이 저기 뭐야 기호 1번 대표가 뭐냐면 2016년 총선에서 우리가 한석 이겼거든. 한석 123대 122 여러분 안철수가 중간에서 좀 갈라묶기 해가지고 한 30, 한 8석 그 다음에 정의당도 한 뭐 몇 석인가 하여튼 예 5석 뭐 이렇게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민주당 이쪽 진보당 진보 쪽 표를 민주당하고 국민의 당하고가 싹 갈라먹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먹을 거다. 선거 하루 전날까지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각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 유시민 씨가 저기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왜 이거 저 단일화 안 하느냐고 막 그 다그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국민을 믿고 표를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한석을 앞섰다. 호남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석을 앞섰다. 그게 국민의 준엄함입니다. 그때 당시에 15일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이 표가 갈려서 어떻게 돼? 이긴다.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200석을 차지해가지고 개헌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국민들이 다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어때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하면서 어때요?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국민들이 왜 작년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다 찍어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는 이유는 세 번을 이겼잖아. 그죠? 세 번을 이기니까 설마 이쪽을 한번 이기게 해줘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일 있겠나라는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다 너무 불안정해서 코로나를 어떻게든 뭐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권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안철수하고 공동정부를 잘 실현하겠다며 그리고 30대 장관을 하겠다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저 뭐야 선거 구호
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가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런 정도야, 뭐, 이라고 해서 찍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찍어줬고, 자영업자들도 이재명을 찍으러 안 나오고 해갖고, 꼴랑 77% 투표. 나는 한 83% 될 줄 알았어요, 진짜. 77% 투표에도 어땠어요? 0.73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안철수하고 합치는 동 별쇼를 다 해가지고 심상정이까지 출마해 주었는데도 심상정이가 그래도 2.13%는 가져갔잖아요. 그랬는데도 0.73% 차이 났거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가슴을 0.73%의 가슴 아파 게 아니라 전에는 뭐냐, 안철수하고 뭐 어떻게 해도 뭐 41%밖에 안 되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주진보계열 지지율이 사실상 양자대결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0.73밖에 차이 안 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입마들이 너무 못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30대 장관 쓰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1950년대 생으로 다 장관을 갖다가 임명을 합니까? 더군다나 한 명은 뭐예요? 내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그토록 반대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흉상 철거를 하자고 국정감사장에서 작년에 처음 얘기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이라고. 아휴. 여러분들 한숨 나오시죠?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하시는데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면이라고 하는 말 죄송합니다. 예, 집에 컴백하면 어떻습니까? 집의 주변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심정적으로 찬성을 받으시나요? 받으십니까? 네. 아, 심정적인 찬성을 받 같이 욕하겠어요. 예, 예. 같이 욕합니까? 주변에 아무나 하고. 아, 예. 아,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택도 없고. 아, 예. 목욕. 아, 그 옷을 벗으면 택도 없고, 옷을 입으면 뭐가 좀. 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투표장에 혼자 투표소에 딱 들어가면 옷을 벗은 상태가 되나 보지? 아, 그렇구나. 예. 말이 안 통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999년 11월 25일에 발표된 그게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입니다. 신해철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Goodbye, Yali.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아니, 그거를 이제 아셨습니까? 무반주로 해야 저작권에 안 걸리거든. 아, 진짜 노래 Goodbye, Yali.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뭐. 예. 예. 아니, 이게 신해철 집들이 일상으로의 초대. 예. 이게 이제 좀 신해철의 굉장히 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그죠? 사랑자가 안 들어가는 남자의 사랑 고백 노래라는 말이 있거든. 그런데 맨 마지막에 Because I love you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사랑자가 안 들어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그 김은숙 작가에게 영감을 줘서 이제 내가 당신과 한번 해보려고 하오. 뭐를?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오. 여러분들 이거 모르세요?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병헌이 엄청 놀래잖아요. 내하고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먼저 다가오고, 그 다음 손을 잡고, 예,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은 차차 연구해도 돼요.
그러더니 이제 알고 나서도 그죠? 이렇게 허그하고 막 이런. 그겁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겨도 요즘에는 뭔가 텅 빈 것 같다. 내가 너의 여러 가지 활동과 함께 하지 않는 한, 내 활동을 너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내가 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다. 자, because I love you라고 할 때에 I는 나라고 할 때 you라는 거는 복수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무현재단이라고 하는, 노무현재단이라고 하는 거에 회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회원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마누라로부터도 구박받고 자식으로부터도 그게 뭔데 소리 듣고 아랫집 사람한테도 저런 저 이상한 저 빨갱이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한테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울산 바닥에 막 한 500명 된단다. 와, 끝내준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500명이 어떻게 700명 되고 7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5000명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노무현 재단의 원래 그 이름이 뭡니까? 노사모 아닙니까? 노사모. 맞죠? 그러니 도시인. 요거는 노래를 무반주로 부르기에는 조금 랩이 강합니다. 아침엔 우유 한 잔 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점심에는 패스트푸드 뭐 모두가 똑같은 구를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물론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Windowless Monad라는 거예요. Ot Gottfried von Leibniz라고 하는 미적분을 발명한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Windowless Monad. 창문 없는 단자. 왜? 이게 벌써 1700년대부터 도시화의 문제점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놀랍죠? 초대 도시가 이렇게 형성될 때 도시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4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이거 그 대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뭐야. 각자 이렇게 다. 그런데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침에 대부분 요즘에는 몇 시까지예요? 9시까지.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9시까지였다. 일제시대 때부터 9시 출근, 6시 퇴근. 예.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서 뭐예요?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1930년대의 경성의 삶이라는 거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침에 7시에 눈을 딱 떠서 9시까지 직장에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1938년도 박향림의 노래에 나옵니다. 박향림 노래 제2번, 아, 저 2절, 뭐냐. 오빠는 뭐 지각쟁이야, 뭐. 오빠는 지각쟁이야, 그죠? 예. 난 몰라, 뭐. 맨날 뭐 말일만 되면은 뭐 짜증만 내고, 그죠? 예. 지각만 하고, 짜증만 내고, 지각만 하고, 지지각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월급 안 오르는 거는 짜증만 내고, 이런 말을 합니다. 1938년도 노래죠. 박향림의 노래입니다. 진짜. 오빠는 모주쟁이야. 그 모주. 막걸리. 막걸리에 설탕 탄 거 있잖아. 그 모주 먹고 말이지. 맨날 말로, 월급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 1938년도에 똑같이 나왔던 이상의 작품이 뭐예요? 이상의 작품.
날개. 네. 여러분, 소설 있죠? 날개. 그 다음에 또 시, 오감도.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를 이상의 친구 박태원이가 지었습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거리 쪽을 바라보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 계단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 위에 올라가 있었다. 자기는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식민지의 자본주의가 주는 편안한 안락함 속에 있는 경성 사람들을 은유한 말이죠. 둘 다 직업이 없죠. 뭐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사람이건 소설가 구보씨건 직업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직업이라도 없어야 얘가 여기 체제에,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에 내가 뭐야? 협조를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상의 오감도, 이상의 날개, 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가서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가서 받아들여져요? 몽양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있는 조선중앙일보의 연재소설이 되는 거야. 연재시가 되고. 그 소설과 이 시를 가지고 이 저 뭐야 신문에 실기 위하여 얘네들이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다가 재밌겠네. 한번 해봐. 그래갖고 편집부장 뭐야 박태준 여러분 그 소설가 저 뭐야 포항제철 말고 예 그 박태준이 뭐라 그래? 아 저 이태준이 뭐라 그래? 사장님 돌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이게 십니까 이게? 제1의 아이가 즐겁다 그러고 제2의 아이가 무섭다 그러고 제4의 아이가 뭐 이거 뭐 이게 시도 아니고 이게 난리 났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부조리한 것이 식민지 자본주의인데 식민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시를 내가 안 실으면 그걸 누가 실겠다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 신도시. 여기 도시인. 일상으로의 초대. 이거는 그 신해철 씨가 일상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말을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말을 일상으로의 초대라고 좀 착각하게끔 만든 게 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일산으로, 이게 일산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일산 신도시. 분당하고 일산은요, 1992년도에 일기 신도시로 만들어졌는데, 군사정권에서 만들었죠. 바닷모래 같은 거 엄청 써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순살 자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닷모래 같은 거 엄청 써가지고 92년도에 약 2년여에 걸쳐서 전격적으로 이게 건설이 된 신도시입니다. 그 25년이 지나도록 재건축 허가가 안 났어요. 25년 지났으면 언제입니까? 2017년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허가 안 나고 있어요. 아직도. 왜? 이거 만약에 허가해주면은 아파트 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거든. 왜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 신도시는 다 같은 신도시 이 예 전부 다 여기 신도시이긴 한데 어떻게 돼? 여기에서 김태희가 갑자기 나오죠. 김태희가 맨 처음으로 나온 영화예요. 이게 신도시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정자 여기 있거든. 지금은 신분당선 정자가 있어요. 여기다 빨간색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수인분당선밖에 없었어. 이 정자역에서 살아가는 아가씨인데 자기 어떤 저기 밤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파트촌 한 군데에서 누가 그거를 해요. 저기 뺑소니를 쳐요. 자기 앞에 걸어가고 있던 애기 엄마하고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누군가 싶어 봤더니 거기 저거 아버지 남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보고 놀래갖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뭐냐, 뭔가 펜던트가 하나 떨어졌네? 그
그 어머니 이제 저거 아버지거든. 저거 아버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김태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네 이러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펜던트를 벗어 주술 생각을 합니다. 죽는데 어떻게 돼? 이 죽은 여자의 머리카락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이 펜던트에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정전기 때문에 안 떨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떨어져 내고 이렇게 집어넣고 어떻게 되면 같이 가서 아빠 이러고 가서 이제 아빠를 딱 끌어안죠. 그러고 끝나요. 이게 신도시인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애기 엄마인데 위치적으로만 똑같지 물리적으로만 비슷한 거리에 있지 어떻게 돼요? 전혀 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는데 저도 광교 신도시 사는데 예, 광교 신도시 살면 그렇게 돼요. 서로 아무도 몰라. 뭐 저기 할머니가 산댄다 뭐 그런가 보지. 저기 우리 심지어는 우리 둘째 딸 친구가 산댄다 뭐 그런가 보지. 윈도우리스를 윈도우로 바꾸자. 창문이 없는 모나드, 단자가 아니라 단자끼리 서로 소통하게 하자. 모나드를 네트워크 커뮤니티로 바꾸자. 단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바꾸자.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아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운명인 것을 히얼 이 대통령 당선인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다. 또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외쳤다. 감시여가 아니고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못 지켰잖아. 그래서 나온 말이 뭐야? 그때부터 지몸미 아닙니까? 지몸미.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1년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동영상 노무현 상인 고문.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문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뭐 이렇게 물어봅디다. 오늘 출마선언 공식으로 하냐고. 그래서 공식 아닌 공식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준대요. 그래서 저의 오늘 이 연설을 2001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죠? 오염내 부산 사람이거든. 비슷하잖아요. 아,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나. 그런데 저는 이걸 갖고 연습을 엄청 많이 했지.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제가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했느냐, 과거를 묻지 않고 뭘 할 거냐, 비전을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은, 가장 마음에 드는 비전은 1980년대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1988년에 나왔던 노태우 대통령이 말한 보통 사람의 시대에도 꽤 마음에 드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 문민정부의 비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별로 안 치시네요. 예, 박수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한번 내가 흉내를 해볼까. 이 박수하고 이 조절을 잘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 조절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정의롭지 않았던 사람이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때려 죽이고
1980년 10월 27일 날 전국의 스님들을 그렇게 9번 아이언 들고 가가지고, 9번 아이언이 뭔지 아시죠? 9번 아이언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그 막 두드려 패고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조선일보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사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속격동 거기에 다 끌어모아놓고 사람들을 조폐해가지고 포기각서를 다 찍게 만들어서 언론사 방송사를 전부 다 잡지사까지 전부 다 통폐합해버린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다. 그 뒤에 이렇게 줄줄 따라댕기면서 같이 했던 사람이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예, 저는 막 제가 그 광주민주항쟁을 했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태우라고 그 저기 뭐야 뭐 친구 뒤에 이게 줄줄 따라댕기다 보니까 대통령 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나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하자고 말할 순 없었기에 내게로 돌아온 그죠? 여러분 이 노래 다 기억하시죠? 예. 아 아닙니까? 아 힘겨워하는 연인들 아니에요? 아니야? 어이씨 뭐지? 아, 또 뭐 한 번쯤 이런 게 있어야지 또. 그냥 아니 Here I Stand For You도 말이죠. 이 제가 보면 자기 그러니까 내가 있다. 힘겨워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Cause Here I Stand For You 하는 노래거든.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아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되어 하는 노래 이 신해철 노래잖아 이 서태지가 자기 외사촌, 외사촌이라. 외육촌형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 자기 그 조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고, 이승환 씨라든가 윤도현 씨라든가 강산혜 씨, 여기, 강산혜 씨. 강산혜 씨는 내가 진짜로 좀 안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 갔더니, 그 소위 말해가지고 뭐야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머리 확 장발로 기르고 막 안 씻고 막 그냥 그러면 옆에가 막 땀 냄새 나고 죽을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 몇 학번이야? 신입생인데 몇 학번이냐고 뭐라고 94학번입니다.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야? 네, 글쎄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비틀즈의 뭐 그러니까 뭐 어쩌고 어째 그러면서 뭐 네가 인마 뭐 우리 저 산의 형님의 노래를 막 네가 모른다고 이 자식이 뭐 좀 이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해. 오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면 되는 기지 무슨 그거는 다 옛날 얘기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한 나이가 52 예, 저보다 4년 선배였으니까 한 52, 5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도 짧게 자르고 아주 건실한 직장인이 돼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뭐냐면 머리를 기르는 것이 미학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야. 다 그런 시절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지금은 강산에 좋아하느냐? 아마 안 좋아할걸요. 예, 강산에 아마 안 좋아할걸. 예. 그래서 윤도현은 자기가 좀, 이래 뭐라 그럴까, 시류에 많이 편승을 했고, 이승환은, 좀 늦게, 2016년에 촛불혁명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 신해철 씨만큼의 지속적인 어떤 그 인기와 이런 활동을 보여준 케이스가 잘 없죠. 자. 파시즘적 전체주의 앞에 시민의 리버럴은 그렇게
도전적이어야 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득권이었던 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였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기득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다시금 정권교체를 해내기 위해서는 도전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쪽은 어떨까요? 불안한 기득권인 거죠. 불안한 기득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든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것도 그냥 이겨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170 한 대잖아. 어, 자식들이 스케일이 작아. 181이면 180, 200도 아니고. 뭐 저기 2016년에는 200이라며. 너가 생각해도 너가 못하는 줄 아는 값지. 예, 그러니까 요거 보십시오. 요게 퀸이라고 하는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표절한 거지. 퀸을. This is your life. 이거를 갖다가 그 한 거지. 보헤미안 랩소디를. 예, Mama, I'm killed the man. 하는 그거를 한 거죠. 왜 더 이상 노래 잘한다 소리 안 해주지? 예. 아, 예, 예, 예. 예, 그럼요. 밴드. 예, 네이버 밴드를 제가 운영했어요. 예. 네이버 밴드를. 예. 아니, 제가 진짜로 한 두세 개 밴드를 운영하다가 막 때려치웠어. 아이고, 정말. 그래서 여기 그 노무현 대통령이시고 여기에 유시민 장관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여기가 그 성남시 순회 3동에 있는 신해철 거리에 앞에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신해철의 이 무한 궤도의 모습. 네, 이렇게. 그렇게 도전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전적으로 나서셔서 이 총선 이 승리에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의에서 역사 강의로서의 어떤 그 주제만을 가지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뭐냐? 그 주제로만 떠들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그 다급합니다. 이 2022년 대선 때, 아이, 그 뭐 이재명인지 누구냐만 잘 모르겠고, 막 노무현 문재인보다는 품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고 안 나가신 분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가야 돼요. 이제 알은 거야. 1년하고 5개월 딱 지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와,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어. 야, 이거 심지어 저기 늘 거리에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주도하시는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웅 씨가 뭐라고 합니까? 김민웅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024년 총선 때 그냥 대선을 같이 하자. 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국민들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막 그냥, 예, 뭐야, 스트레스가 받아가 죽겠대. 나오는 소식마다 다 이상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평소에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 평소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조직원이 56명 밖에 안 되는 조직 좀 놔두면 안 되나? 안 그랬나? 그 폐지를 위해서 자기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1년이 넘, 17개월이 넘는 동안 폐지를 위해서는 단 1도 노력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나라의 통일을 담당하는 장관도 폐지를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폐지를 위해서 1도 노력을 안 해. 그런데 그분 유튜버다. 예, 김용호라는 사람이. 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어, 김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에 가서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베트남도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행이라는 여자가 이게 논리가 하도 그거니까 용해인 기본소득당 내하고도 잘 압니다. 용해인 의원이 한 그런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미국을 이긴 공산주의 아닙니까? 미쳤나 참말로.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에? 뭐라고요? 아니 그럼 미국을 이긴 공산주의는 되고 미국 엄마야. 그러니까 그래 아랑곳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야 김행은.
예. 지금 말이죠. 김행 의원 얘기하니까 전부 다 웃으셨어. 전부 다. 얼마나 기가 차요. 여러분들. 맞죠? 기가 찰 노릇을.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장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 맞다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보셨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공정거래위원장인가 뭔가 그 서울대 교수하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딱 앉혀놓고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보셨어요? 성희롱한 사람을. 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진짜 사법연수원 동기 훌륭한 사람들은 가만히 놔놓고. 그렇게 했는데, 뭐. 자, 잘 보세요. 2022년도에 왜 24만 표 차이로 졌느냐 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찍은 표와,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에서 찍은 표 차이입니다. 그게 24만 표라는 게. 뭐냐? 서울 사람들이 볼 때 뭐냐 이게 저기 뭐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갖고는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봉선 이동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찍은 거예요. 광주광역시 봉선 이동에 제13 투표소가 어떻게 돼요? 40몇 프로 나왔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파트 값을 올리라는 거거든. 광주광역시 봉선이동이 광주광역시로는 전 호남권 전체에서 아파트 값 제일 비싼 동네라고. 아시겠습니까? 왜? 봉선이동 동장 또 내려갔다가 명예훼손을 어떻게 해보세요? 남구청장이 어떻게 하든가. 봉선 1동이 그 청담 1동이고 봉선 2동이 청담 2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 대선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승리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이런 윈도우리스 모나드를 윈도우 모나드로 만들자고 내 같은 사람이 피매치게 소리쳐봤자 어떻게 돼? 이 세상은 아까 어떻게 되나 미학적 굴레를 깨자 했을 때 저 미친놈 보라 하면서 박수 박장대소 치고 그게 되겠나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95%. 정확히 말하면 60%다 이 말이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35%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올해 4월달 보궐선거에서 울산이 아주 뭐 울산 남구 의원에 불과하지만 울산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예, 네, 정말 김기현의 센터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네, 박수 한번 쳐보시죠. 네. 예. 정말, 그, 울산의 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쾌거입니다, 쾌거. 예. 울산 북구에서 당선됐다. 아니, 그런 거는 막, 쾌거긴 해도, 막, 조금 의미가 퇴색할 수는 있는데, 울산 남구에서 그게 했다. 그것도 뭐야. 김기현의 센터 지역에서 당선됐다. 대단한 거죠. 그것도 한 석만 뽑는, 두 석 뽑는 게 아니라 한 석만 뽑는데 당선됐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뭐라 하든가 이러다가는 서초 송파에서도 우리가 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 들이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어떻게 1991년도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에 벌써 신해철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옆에 가사가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망 좋은 직장, 가족, 안에서의 안정, 그 다음에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런 것도 해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이 사회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득권에 의해서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하나의 그 강고한 보수적 기득권인가를 늘 파악해서 그 기득권을 깨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예,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